요즘 한우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송아지를 낳는 어미 소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. 길게 자란 발 굽을 깎아주는 페디큐어 서비스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. 저희 농장에 있는 번식우들 그 앞발굽 뒷발굽 이제 발톱 정리하는 겁니다.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손질한 그 여자분들이 하는 페디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똑같이 이제 불편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. 그런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뱃속에 있는 새끼들한테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증체하는 데 문제도 되고요. 요 정도가 정상인데 그거에 두 개니까 한 15cm 되는 거죠. 이렇게 길어가지고 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정상적으로 깎아놓으면 속에 편하게 걸을 수도 있고 체형도 이제 유지가 되면서 길이뿐만이 아니라 이 두께도 적정 두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두께를 훨씬 더 초과해서 걷기 때문에 얘가 거의 사람으로 치면 힐을 신고 걷는 그런 보행의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. 좁은 공간에서 갇혀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밥 먹고 음수하는 행위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저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 소로 벌어서 저희가 이제 3남매가 대학까지 가고 뭐 시집장가 다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고 그 다음에 친구고 뭐 그 이상의 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불편한 거 보면 마음 아프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 관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그냥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. 이게 보시다시피 환경적인 제어가 좀 제한되다 보니까 미안하죠.